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오늘 세 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벌써 이 세 번째 불출석인데 내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날 접견을 가니까 다친 부분은 인대 쪽이고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거는 지금 처음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휠체어를 탄 건 처음이고요.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성 발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발톱에 이렇게 안으로 살을 파고드는 발톱이잖아요. 네. 발톱이 좀 원래 좀 통증이 있는데 이 화장실 문턱에 여기를 찌으면서 굉장히 통증이 커졌고 그래서 지금 거동이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이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변호사들은. 네. 그래서 지금 휠체어까지 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약간 네. 상황이 또 변화가 있는 것이 오늘 판사가 네. 상당히 좀 이 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니까 거동이 곤란한 정도에 해당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석을 하도록 해라. 네. 라고 이제 변호인한테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래도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석 조치를 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러면서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그럼 내일 제가 구치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 내일 가지 말고 지금 당장 가세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유영아 변호사가 이제 구치소 서울 구치소 바로 갔고 네. 가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내놓기를 내일 오후에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도 사실 인내심에 좀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재판장이 굉장히 온화한 성격입니다. 네. 정말 재판 진행하면서 큰 소리 한번 안 내고 목소리조차 네. 뭐 말이 빨라지거나 이제 어조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가락 때문에 불출석을 여러 차례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강하게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는 재판부에서 심상치 않다고 본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차 싶어서 이제는 협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사실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을 못한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전에도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 휠체어 타고 아니면 병상에 누워서까지 법정에 출석하는 거 많이들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때문에 못 간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면은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아니면 유명 정치인들 보면 침대에 누워서 오거나 휠체어 타고 오거나 그런 모습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시 그런 쪽으로 오해가 되거나 곡해될 가능성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유가 그동안 불출석했던 사유가 발가락 부상이라는 게 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요. 네. 또 게다가 뭐 물론 통증이 있겠습니다만 내성 발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발목 부상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또 확인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발가락 때문에 뭐 휠체어 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으로 문제가 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처음 열렸던 지난 5월 재판정에서는 글쎄요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좀 춥다. 그래서 그 바람 구멍을 다 막아주는 배려를 해줬다고. 이거는 뭐 배려입니까? 아니면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재판정에서? 배려죠. 네. 아, 그래요? 일반인들은 안 들어줍니까? 일반인이 그런 요구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해서 들어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한 소리 듣고, 이거 재판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그, 판단을 받아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바람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그 체질이기 때문에, 네. 변호인이 직접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는 417호 법정의 천정에 있는 그 에어컨 그 구멍을 비닐로 막았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앞으로 그와 유사한 체질의 피고인들이 재판받으면서 막아달라고 할 때 법원이 난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최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나왔다가 아니다, 나왔다가 아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요, 이 지금 법원에서도 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차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앰뷸런스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건강 이상설에 좀 얘기가 나옴직한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오히려 이제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미디어에서 자꾸 이제 건강 이상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고 이러니까 네. 교정 당국 입장에서는 혹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사태에 네. 대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이송 훈련도 하고
앰뷸런스도 늘 이제 상시 대기 체제로 이렇게 하면서 네. 어떤 이제 취재가 오고 했을 때도 우리는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 없이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 도중에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런다면은 가장 책임을 질 곳이 어디겠습니까? 서울구치소거든요. 근데 서울구치소에서는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외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 안에서 뭐 특별히 응실에서 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돼 네.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재판 때마다 변호인을 통해서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아 제대로 재판을 재판을 뭐 끌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재판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신동욱 공화당 총재 박 전 대통령의 제부죠. 네. 신동욱 총재도요. 이 건강 이상설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 매체에서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변호인 접견에서 비서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네. 문의하고 대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7월 말경에 변호인 측에서 아마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전합니다. 네. 자, 9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